안녕하세요. 팔레온 고문동의 판별 TV 한기훈 변호사입니다. 2024년 3월 15일자 팔레온 고문사 가처분과 이의신청은 동일 신급 사건입니다. 결정일은 2024년 1월 25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23-7238 결정입니다. 사건 이제 소송 비용의 확정에 관한 청구고요. 이제 상대방이 이제 신청을 했고 재항고인이 피신청인으로서 이제 이거 부당하다라고 해서 재항고를 했더니 그 재항고인이 파기환송돼가지고 결국 재항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거죠. 그러니까 소송 비용 확정이라는 거는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원고와 피고가 있겠죠. 원고와 피고가 있는데 누가 이겼냐에 따라서 소송 비용을 더 부담하는 사람이 있고 덜 부담하는 사람이 있겠죠. 그러면 더 부담에 대한 사람은 그 소송 비용을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 받아야 될 사람, 이 사람이 이제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이제 부담한 비용을 이제 청구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재항고인이 이 재항고를 했다는 거는 그게 너무 많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. 내용 보시죠. 이 신청인은 재항고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합니다. 1심 법원은 통행방해금지 가처분과 그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, 가처분 이의사건에 관해서 재항고인이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산정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가처분 사건 변호사 보수 119만 원, 가처분 이의 사건 변호사 보수 119만 원을 합산해서 요거를 이제 물어줘라 이렇게 한 거죠. 문제는 가처분 사건과 가처분 이의 사건이 동일시급 사건인가 이게 문제되는 겁니다. 이제 대법원 뭐라 하냐면 소송 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각 신급 단위로 산정한다. 신급, 그러니까 동일한 법원의 동일 신급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한 번만 계산한다는 거죠. 근데 가처분의 이의라는 거는 가처분이라는 거는 신속성, 그다음에 밀행성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. 신속,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모르게 해도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럼 상대방이 이제 언제 아느냐? 가처분이 결정이 나서 나한테 날라오면 그때 아는 거죠. 그러면 그때 가서 상대방이 이의신청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다시 그 판단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. 이때 이 이의신청이라는 것이 어차피 상대방 의견을 안 듣고 한 이의신청이기 때문에 이의신청 할 때 비로소 동일한 신급으로서의 구성을 갖게 되는 거죠. 따라서 가처분의 이의는 같은 신급의 불복 신청이지 결국 하나의 신급 단위로 봐야 되는 겁니다. 따라서 가처분 사건에 119만 원을 했으면 이의신청에는 따로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. 그 안에도 이의신청에 대한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. 그래서 소송비의 확정은 너무 과하다. 그래서 파기한 겁니다. 이 변호사 보수는 신급 단위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사건은 가처분 사건과 가처분 이의 사건이 동일한 신급 사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이제 보전 처분은 기본적으로 구조가 소송과 집행이 하나의 절차로 맞물려 있습니다. 나중에 보면 소송 절차와 집행 절차를 완전히 구분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 가처분이라는 보전 절차에서는 가압류 가처분 보전 절차는 하나의 구조로 돌아가는 것이 그 보전 절차입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서 보는 가처분 사건과 가처분 이 사건도 하나의 절차의 소송 절차의 형태를 갖고 있고 이미 집행도 이미 끝난 상태죠. 이의신청이 됐고 그러면 이게 동일신급이라는 거. 실무에서는 왜 이 원심을 잘못 봤냐면 가처분 사건의 사건 번호와 가처분 이의 사건의 사건 번호를 다르게 부여합니다. 다르게 부여하기 때문에 결국 하급심은 사건 번호 다르지 않냐, 다르니까 별도의 사건이냐 이렇게 본 거죠. 하지만 가처분 신청은 신속성으로 신문 없이 하기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가처분 결정 이후에 이의신청을 통해 다투는 것이어서 결국 동의신급이라는 의미입니다.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